갑시다. 오시 렛츠고. 강남 납치 사건 배우의 재력가 부부가 있었다고. 이거는 뭐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재력가 부부 둘이서. 가자. 네, 넘어갑시다 이거는. 어쩌면 인간보다 똑똑했던 고릴라 코코. 아 코코 일마. 로랜드 고릴라인데 맞나? 로랜드. 당신은 절대 안 된다는 고릴라 코코. 아시나요? 1971년 7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 한 마리 고릴라가 태어났는데 그 고릴라는 바로 코코입니다. 아 코코 맞네. 그 로랜드 맞네. 일마 똑똑해갖고 어렸을 때 단어 100개 외우고 나중에는 단어 1000개까지 외운 다음에 배우 로빈 윌리엄스 아저씨랑 같이 이렇게 놀고 인연 트고 연 트고 그렇게 지내다가 나도 애기 낳고 싶다 그래갖고 그러면 짝짓기 할래? 너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사육장에 자라온 애 있었잖아. 안 돼 안 돼. 걔는 나랑 형제라서 그 같은 핏줄이라서 근친상간이야. 아 그래? 그럼 고양이나 한번 키워볼래? 그리고 고양이 키우게 했다가 이제 고양이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로빈 윌리엄스 아저씨 이제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엄청 슬퍼하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아 관심이 많아요 저는 이제 동물한테 원래. 예. 이런 수족관은 가지 마세요. 아 이런 횟집은 가지 마세요. 이균에 감염되면 폐혈증이 발생하고 급성 발열과 함께 괴사가 진행됩니다. 치사율 50%로 매년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이것은 바로 비브리오균입니다. 기운이 아 비브리오. 손흥민 골 넣었어요? 오 야무지네. 100호 골 넣었어? 야, 아 100호 골은 진작 넣었다며. 그래 폼 떨어졌다고 어쩌고 하면서 폼 손가 새끼들 아 시원하네 시볼놈들. 예, 전 손가 새끼들이 너무 싫어요. 뭐노? 영상 보라고? 안 돼요. 이거 저작권 걸려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보면 현타 오는 광경. 김영명 용돈 경매 50만원? 60만원? 뭔 말이야 이게 뭐야? 아 용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여기 지금 광장에 나와가지고 1500 받는다고? 한 달에? 그렇게 큰 돈을 어디다 써요? 저금하거나 데이트할 때 쓰죠. 초밥이 먹고 싶다, 라면이 먹고 싶다 제가 다 사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 가서 먹고 와요. 놀이공원 가고 싶다? 1500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분 야무지네. 한 달에 15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혹시 돈 어플 관리하는 그런 거 있어요? 토스만 써요. 우와 이분 진짜 야무지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와 이거네. 1500만원을 용돈으로 받는다. 지린다. 돈 많은 여자가 또 매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블라인드의 삼성전자 직원이 올린 글이에요. 결혼 생각이 없으면 차를 사달래네요. 제 여친이요. 저보다 연상입니다. 저희는 세 달밖에 안 사귀었어요. 결혼 생각이 없으면 나보고 차를 해달라 그러네요. 본인이 차면 차를 사면 될 거 아닐까요? 왜 내 머리만 터지게 하는 거지? 뭐야 이 씨발. 차를 사달라는 게 차 달라고 해요 자기를. 예? 차 달라고. 차를 사달라는 거 아니야? 차 달라고 그러니까. 차를 달라는 거잖아. 아, 차를 달라는 게 아니라. 어. 헤어지자고 얘기해달라고 차 달라고. 나를 저기 그 차 달라. 네, 바로 차 달라고 하는. 아. 알겠습니다. 코트야. 이런 비행시. 옆집 창문에 왜 그물망이 있나 했더니 탕수육 찍먹파들은 손절치는 코트야. 한 짜장면집. 이게 그 저 전분 때문이죠. 전분 때문에 찍히지 않는 이 현상. 에, 와, 안 찍히네. 아, 이럴 때 있죠. 에. 요즘 핫하다는 유카리나는 뭐야? 아, 육상 선수 카리나. 왜 카리나라 그래? 이분 보고 김민지. 오, 닮았네 진짜. 어? 진짜 닮았네. 와, 나는 저번 오슈 때 이분 약간 바이럴인가 했었는데 실제 닮았네. 와, 맨 밑에 있는 사진이 윈터인 것 같고. 볼게요. 부금 때문에. 부금은 와, 육체미까지 있네. 게다가 성적도 좋다고 하던데. 이번에 보니까 2등 했더만. 그래요. 내가 미쳐버린 이유.
웃기네. 야, 뭔? 와, 씨발 징그럽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 단단한 그 갑줄을 가지려면은 저런 과정이 있다는 거 아니야? 미쳤다. 무슨 에어리언 레버넌트 같은 거 보는 것 같아. 멋있긴 하다. 근데 최종 성장했을 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집돌이 집순이 작아진다는 법?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모두 스케줄이다. 밖에 나온 김에 미뤄왔던 일을 모두 처리한다. 막상 나가면 재밌지만 나가는 과정이 귀찮다. 한번 외출하고 돌아오면 재충전이 필요하다. 약속이 깨지면 은근히 기쁘다. 핸드폰만 쥐고 있으면 심심하지 않다. 집에 있어도 세상에서 제일 바쁘다. 반나절 이상 누워있을 수 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다 돈이다. 방 꾸미기에 관심이 많다. 이건 나지 않냐? 저는 7개 정도? 떠들썩했던 열애설 원탑? 토니안, 걸스데이, 해리. 해리가 당시 만으로 나이 20살이었고 아, 둘이 나눴던 대화구나, 이게. 어, 이런 게 있구나. 오빠 원래 피부도 좋고. 이게 둘이 약간 좀 썸 탈 때였나 봐. 걸스데이도 더 반짝반짝한 모습 컴백하길 바래요. 해리양도 희준이랑 방송 잘해요. 오, 적극적으로 대시했던 것도 해리였고. 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지금의 이 20살인 유나, 안유진이랑 윤태훈이 사귀었다 뭐 이런 거야? 윤태훈 유나. 아, 16살 연상이었어서. 괜찮구만. 이 지금 치킨 3만원짜리 사태가 이제 스타트를 워낙 이제 BBQ라든지 다른 데서 이제 끊어갖고 이제 좀 약간 아이 회장님들끼리 아마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 아야 저기 그 교촌 사장 좀 바꿔봐. 예. 아이 치킨 가격 좀 올려야지. 씨발 나만 6천 먹고 뭐예요 사장님. 아이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한번 좀 선빵 칠게. 우리가 욕 좀 같이 분담해서 먹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프랜차이즈들끼리 돌려가면서 이렇게 가격 쓱 올리면 올렸네. 쓱 우리도 한번 올려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올린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원래 항상 BBQ 아저씨만 엄청 욕먹었잖아. 이제 이번에 BBQ는 가만히 있고 교촌이 얘기를 하네. 자신 있나봐요. 네.
아는 한 미국의 치즈버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먹어? 버거를? 그냥 장난질한 것 같은데? 저건 버거가 아니죠. 이승기 결혼식 하객 멤버 사진 모음이 떴네요. 야, 이승기 참 인생 잘 살았어요. 유재석, 차태현, 저 강호동, 김희철, 최시원, 서장훈 뭐 어마어마하네요. 이대호도 있네. 인순이, 야, 엄청 많네. 박경림, 야. 같이 예능했던, 그리고 동료 가수들, 동료 선후배 가수들. 윤종신, 엄청 많네. 야, 배우 김윤석 아저씨도 있네요. 견미리님이죠? 배우 견미리님. 그 이선희님이 왜 없지? 이선희님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선희님이 안 계시네. 넘어갑시다. 원숭이 두창이 한참 조용했었죠. 근데 이제 또 여섯 번째 환자가 또 나왔다 그러네요. 예.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동성애랑 좀 관련이 커요. 동성애를 안 하면은 사실 뭐 크게 뭐 걸릴 확률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동성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만 걸리는 것이 원숭이 두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신종거지. 아, 백인 젊은 남자가 동아시아권의 나라에 가서 나 여행자인데 돈이 없다, 돈 좀 이렇게 좀 저 기부 좀 해달라, 아니면 내가 저 카드나 뭐 이런 거 지갑 같은 거 잊어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대놓고 우크라이나 남성이 도쿄 거리에서 자신이 일본을 직접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100달러에 팔고 있다고. 무료로 안아줄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내 여행을 지원하는 기부금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일본에서 이걸 많이 하네. 안녕하세요, 여행자입니다. 돈 잃어버렸고요. 음식과 호스텔을 필요로 합니다. 제발 도와줄 수 있어요? 배그패커라 그러네요. 배그패커가 출몰한다면 지역 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연락해서 배그패커가 구걸하는 모습을 먼저 촬영한 다음에 출입국 관리법에서 금지한 영리 행위를 외국인이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신고할 수가 있네. 아, 이 소식이군요, 윤지선님.
아, 보이루를 이제 여성 비하 표현이라고 이그 논문을 썼던 이 교수가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의 벌금을 이제 배상하라 그래가지고 벌금형을 때려 맞았는데 이걸 이제 내 벌금을 좀 제발 갚아주시오. 같은 여성들이요. 우리 페미니즘을 위하여 페미니즘에 앞서고 있는 나 지식인 윤지선을 좀 구해주소서. 이러고 있네요. 돈이 지금 계속 모이고 있네요. 4월 23일까지인데 벌써 4월 8일 날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후원자가 지금 193명인데 나 이런 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을 뭐 어차피 뭐난 이제 이게 페미니즘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도 않아. 왜냐면은 뻔해. 그냥 너무 뻔하고 그동안 이제 있었던 일들이 워낙에나 역겹고 막 고구마 같은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워. 이 이들의 끈끈한 연대가 이 유대와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죠? 대단하다. 이거랑 존나 우리가 이게 남자들이 이게 뭐가 남자를 비판하고 싶은 그런 건 없는데 자꾸 성재기 형님이 생각나요. 예. 뭐랄까? 너무 상반된다. 성재기님이 살아계셨으면 지금 뭐 부자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절대로 안 될걸요? 예. 오히려 남자들이 성재기를 빨아제끼면은 완전 극단적이 아주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으로 일배하는 사람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아마 프레임을 씌워놓고 성재기님을 굉장히 좀더 그렇게 좀 옥죄고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살아계셨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힘이라고 해야 되나? 페미니즘이 지닌 힘이, 예. 우리나라 이제 페미니즘이 그 암흑기가 이제 도래하고 나서부터 계속 꾸준히, 예, 갈라치기가 계속 돼왔고, 결국은 이렇게 됐죠, 예. 근데 이걸로 가장 현타가 오고 진짜 상처받을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보겸님 같아. 보겸님 이 기사 접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아주 환멸나지 않을까? 법적으로 처벌 이제 받게 하고 참교육 다 시켰는데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그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린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린 뭐 법적으로 양심 그딴 거 필요 없고, 우리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그 싸워줄 사람이 필요해. 이런 느낌이라. 넘어갑시다. 네. 코트야, 이건 솔직히 연맥인 급이지. 그쵸? 넘어갑시다. 바이크 돌빵. 오유. 야. 이래서 헬멧을 써야 돼. 뭐가 확 날라오네. 야. 와, 큰일 날 뻔했네. 하이바의 중요성. 예. 네. 진짜 중요하죠. 혈압주의.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4명을 사망자는 없는데 어린이 4명을 쳤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 4명을 들이받았습니다. 대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SM5. 야, 미쳤다 진짜. 넘어갑시다.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난리 난 문제? 코트야, 귀하디 귀한 애들을 대 이런 비행신 86이 조정없네. 저런 것들은 죽여야 해. 이게 뭔데? 어? 이게 뭐? 병신 새끼들. 아, 이 아저씨 강의 진짜 끝판왕이더라.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타이핑하시면서 어떤 증세가 있어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정신과에서 겪은 일. 아, 예, 신장이 쪼이고 제가 저녁에 잠을 못 잔 지 오래됐습니다. 그랬더니 아, 얼마나 힘드실까. 이랬으면 제가 거기서 울었을까. 근데 이제 그 한마디면 심장이 말하면서 차트가 중요했어. 그건 의미는 차트 위주야. 또 안 보면서 다른 증상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머.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좋아지려면 해야지. 제가 목숨이 두 개면 하나는 애들이 아직 어려서 남아 있어야 되고 제가 하나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와. 어, 화가 나. 제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그래요. 신형 그랜저 카페. 근황. 아, 신형 그랜저에서 지금 뭔가 차량 오류 이슈 같은 게 있나 봐요? 전자결함이 좀 있다. 3년째 9급 공무원 준비 중인 25살 동생 보고 개빡친 인티녀. 인스티즈. 동생이 9급 3년째인데 1년 더 하는데 미친 거 아니야?
원래 9급 공무원 하려면 몇 년 공부해야 돼요? 1년이면 되나요? 아 물론 당연히 뭐 머리가 좋아야겠지만 모든 건 이제 보통 1, 2년 준비하죠. 그죠? 4년 정도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나는 그래도 코트야 개박해야 1년은 빡세고 보통 3년 정도 요즘 엄청 빡세졌지. 야 3년을 공부한다. 쉽지 않은데. 유아인이 73회 프로포폴이 가능했던 이유. 의사들이 양심 팔아먹은 의사들이 CCTV를 가리고 종이랑 펜을 주면서 한 병이 얼마? 오케이? 오케이 동그라미 치면 프로포폴을 놔준다고. 야 미쳤네. 고급 호텔 뭐 식사권 뭐 이런 그저 저 뭐야 이용권 뭐 이런 거 주고 그러면은 그런 걸로 막 그 거래도 하고 그러나 봐요. 미친 새끼. 유아인한테 그 프로포폴 놔줬던 의사는 저기 됐더만요. 잡혀갔더만요. 오늘 뜬 BTS 정국 차은우 침묵 97라인 97지 97지래 97지 피해게임 하승진 덱스 싸움? 덱스가 질 것 같은데 소리를 좀 들을까요? 여기 그 BJ 파이도 나온다 그래요. 예. 네. 오 진짜 싸운다. 오. 와 진짜 싸우는데? 와 둘이 연기한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리고 덱스가 형님들한테 엄청 잘하는데 맞지? 재밌겠네. 저렇게 안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둘이 연기한 게 아닐까.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이야기에 대한 전소미의 소신 발언.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 근데 왜 해주면 안 돼요? 저희도 좀 걱정해주세요. 힘들어 우리도. 저희도 소심하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한 사람이니까 연예인들 걱정해주세요.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다 컨셉이에요. 그래요. 걱정해드릴게요. 예. 뭔가 이상한 신혜은. 신혜은이 누구지? 신혜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 이분이 신혜은이구나. 전지적
참견 시점, 관찰 예능, 스트레칭하고 밥 먹는데 가정용 식물 재배기. 심지어 내가 뭘 키우는지도 잘 모름. 달걀, 참치, 오이, 고추, 볶은 김치, 새송이, 버섯, 고기까지. 에? 다소 애매한 비주얼. 산더미 비빔밥. 채소 넣어서 만들 수 있는 비빔밥으로 대충 마무리 짓고. 신혜은이 일상이 아닌 PPL을 기준으로 모든 플롯이 구성됐다고. 이거 PPL이라고 이게? 이게? 근데 연예인 관찰 예능 나는 왜 보는지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한도전 뭐 그때 이후로 제대로 TV 진짜 TV 앞에서 뭔가 그렇게 했던 기억도 없고, 그나마 이제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조금 흥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엠넷으로 이제 생방송 보던 기억. 그 외적으로는 TV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PPL 아니라고 해명함. PPL 아니래. 저걸 PPL 걸 떠나갖고 관찰 예능 자체가 좀 난 뭐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 완전 대배우들 막 TV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의 일상은 조금 궁금하긴 한데.